포드가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한 중형 세단 몬데오 사진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세계 완성차 업계에서 수익성이 높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에 집중하는 기조가 이 과정에서 준수한 세단의 명맥이 끊기는 경우도 포드 중형 세단 몬데오가 대표적인 경우다. 포드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몬데오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국내 출시했다. 몬데오는 포드가 국내에 선보이는 마지막 세단이 될 모델이지만 비슷한 시기 인기 차량인 대형 SUV 올류 익스플로러가 출시된 탓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포드는 SUV와 픽업트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세단 모델들을 단종시킬 계획이다. 몬데오의 후속 모델도 세단이 아닌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SUV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드 몬데오 실내 사진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지난 2월 만나본 포드 몬데오는 차분한 외모와 달리 탄탄하고 공격적인 주행 감성을 가진 차량이었다. 외관은 기존 퓨전과 비슷하고 현대차의 아반떼 AD나 소나타 뉴라이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질리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외모다. 전장, 전폭, 전고는 4870, 1850, 1490mm이며 축간 거리는 2850mm를 가차분하고 단정한 외관과 달리 실내 디자인은 다소 난해했다. 광선검을 연상시키는 계기판의 바늘은 매력적이었지만 핸들은 너무 많은 버튼이 붙어있어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센터 표시하는 난해함 그 자체였다. 줄지어 동그랗게 붙은 버튼은 90년대 기업 사무실 전화기를 연상시켰고 디스플레이는 작고 조작이 불편번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도 오디오 기능 외에는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다. 그나마 다이얼식 변속기의 존재감이 외환위기 시절 전화기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컵홀더 부근의 디자인은 요즘 시선에서도 준수한 편이었다. 다만 오토홀드 등 운전자가 조작해야 하는 버튼이 조수석 옆에 붙어있고 스마트폰 거치대에 충전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약간의 당혹감으로 남았다. 실내 디자인이 난해한 가운데 뒷좌석 공간이 쪽잠을 청하고 싶을 정도로 여유롭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 포드가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한 몬데오의 실내외 사진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하자 시원시원한 주행이 몬데오는 4기통 2.01 에코블루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 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동급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가속력을 보여준다. 여느 미국 차량과 달리 하체와 완충장치 세팅도 탄탄해 독일 3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달리는 재미를 충족시켜줬다. 무심결의 속도 위주의 주행을 이어한 길이 포함된 국도와 고속도로 주행을 마치고 연비가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준수한 결과가 약 113km를 주행한 몬데오 연비는 16.5km L로 측정됐다. 공인 연비는 이보다 낮은 14.5km L다. 높은 연비에서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했지만 동급 차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로 유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등의 첨단 기능이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최근에는 국산뿐 아니라 동급 수입차들도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대폭 개선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수입차 치고 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러나 아쉽다. 기본기가 탄탄해 유럽 감성에 판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점은 포드 몬데오의 재미있는 운전을 하고 싶은데 뒷좌석에 태워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몬데오는 스페인 발렌시아 공장에서 생산된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동급 수입 세단을 감안하면 4천만 원 초반인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한경.com